네, 증시 워밍업 함께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도 우리 증시가 또 급락세를 보였는데 간밤에 뉴욕에서도 폭락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2%, S&P 500 지수까지 추가로 2%대 급락 보였는데 전반적인 시장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 참, 월요일만 해도, 네, 사상 장이 최고치다 하고 기분 그렇습니다. 좋았는데. 근데 그 양봉이 이제 웨이크 양봉이었다라는 게 너무나 이제 좀 속상하죠. 어쨌든 지금,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투자자들이. 차라리 그렇게 오르지 않았으면, 막연한 희망 가지고 조심할 수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틀 동안 외국인이 판 물량이 4.7조 원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은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 기관 매도까지 합쳐서 개인들이 매수한 물량이 지금 6.5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이 또한 사상 최고치입니다. 개인들 힘 대단합니다. 어저께 이제 대만 증시가 폭락이 있었는데 대만 시장까지 감안해 본다면 우리 시장은 이 정도면 오히려 진짜 선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기관의 이제 프로그램과 관련된 매물까지 나왔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사실 오늘 장은 좀 반등을 줄수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젯밤에 미국 장에서는 이제 거의 뭐그 기대를 지워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폭락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계속 사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수가 하락을 한다면 어쨌든 뭐 다른 놈들도 다 빠질 거고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조금 기간을 길게 잡는 투자자들의 전제로 좀 담아간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쪽이 돌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 이후에 매수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늘 시장을 저는 좀 조심스럽게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늘좀 지금은 조금 조심하자. 시그널이 뜨면 그때 조금 공격적인 투자를 해도 늦지 않으니 일단은 좀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마인드를 아직도 좀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기본 전제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코스피 시장 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장 수급부터 살펴볼까요? 뭐 일단은 이런 날 외국인 기관들이 산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하면서 쭉 수급 차트를 돌려보는데 생각보다 많은 종목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저는 또한번 놀랐고요. 삼성전자 한 종목만 외국인이 1조 넘게 이제 두드러 맞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쏠림 현상이 나오는 것이 어쨌든 뭐 지수에 대해서는 좀 방어를 할수 있지 않았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숫자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저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외국인이 5조 가까이 나왔는데 이게 5천억씩 열흘 동안 나오는 것보단 차라리 선물옵션 만기를 앞두고 이렇게 한꺼번에 두드러 맞은 것이 오히려 조금 그 이후에는 조금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자,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부터 좀 살펴보면 많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 SK텔레콤, HMM, 삼성화재라는 종목이 눈에 띄었고요. 물론 쌍끌이로 가면 이제 좀 많아집니다. 기관이 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면 현대차, 대한항공, 아모레쥐, 두산바켓, DB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종목만 보고 지금 뭐그 외의 종목들은 다들 아실 거고 어저께 시장 대비해서 자동차의 반등이 좋았다라는 말을 여기서 좀 짚고 가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반등을 준다면 기존에 이제 성장주들이 반등을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 대장 역할은 자동차가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왕 반등을 목표로 반등을 타겟으로 이제 이 어떤 성장주에 대한 노림수를 갖고 단기 트레이딩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가장 최우선의 자동차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반도체 안에서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좀 빠졌었거든요. 차트 하나만 좀 보고 가볼까요? 뭐, 차트라는 것이 지금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엔 조금 부담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워낙 종목들이 좀, 차트와 무관하게 늘 웨이크 양봉들이 뜨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지만, 뭐, 수급 쪽으로도 어저께, 기관이 이 DB하이텍이라는 종목을 좀 매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고요. 어제 같은 날에도 조금 이좀 지지부진한 흐름 안에서 막연하게 흘러내릴지도 모르는 그런 캔들을 만들 수 있었던 자리에서 좀 지켜내는 의지가 좀 나타났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중에서는 DB하이텍 한 종목을 조금 관심으로 보고 있고요. 둘이 함께 사는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모레퍼시픽,
아시다시피 호텔 신라 지누스 SL.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로직스. 네. 이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모더나 백신 네. 공급 가져온다? 네. 아니다. 뭐 얘기가 있었는데. 시끌시끌. 그렇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시장은 지금 철저하게 수급 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급이 따라가면 믿어줘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도 타 섹터 대비 바이오 섹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이런 거래량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에 만약에 좀 조정을 준다면 조정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좀 삼성바이오 이왕 바이오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포트를 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할애를 해야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캔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막 흘러 내려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공포감을 줬던 차트 근데 이건 지금 주봉 캔들입니다. 주봉 차트인데 조금 여기서 이제 돌파 시그널이라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이 박스권에서 물량을 받아가는 차트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릴 때 직전 상단에 대해서 물량을 받아가는 이런 이제 캔들을 좋아하는데 이제 과연 그런 모습이 나올지 아니면 바로 치고 갈지 알 수 없겠으나 바이오 포트를 담으시는 분들이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반드시 일부 있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어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기관은 또 5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섰네요. 네. 이제 코스피 시장 안에서 섹터별로 투자 전략 좀 짜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섹터 좀 볼까요? 저 이제 마지막 이제 카테고리에는 이제 테마 관심을 갖고 해볼 만한 네. 테마를 소개해드릴 때 거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다 소비 관련주들이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죠. 지금 이틀 동안 6조를 판 외국인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뭐 주가 부침이 있었을 때마다 만약에 어저께 대만 증시가 빠졌던 것이 코로나 확진자 11명 나왔다라고 해서 빠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슈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이 소비주들이 좀 조정을 준다라고 한다면 수급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큰 이탈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정시 매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만한 섹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네. 뭐 한 종목 좀 차트를 살펴보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지금 뭐 네. 입고 먹는데 다 이제 모든 관심들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주식의 수급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종목을 보면 지금 이제 고점을 돌파해서 자기의 새로운 영역을 좀 달리고자 하는 차트를 좀 봤으면 좋겠네요. 네. 좀 그런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 뭐 수급 쪽으로도 지금 기관들이 꾸준히 담아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 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좀 조정을 준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담아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좀 예상이 되면서 네.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소비주 중에서는 이제 의류에서 화승 엔터프라이즈, 그다음에 네. 화장품 코스맥스, 그다음에 먹는 것에서는 현대 그린푸드라는 종목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체크해 보고 싶고요. 네. 이 자동차가 성장주가 반등을 줄 땐 자동차가 대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판매량도 상당히 좋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기아차가 워낙 지금 주가가 이 시장 대비해서 네. 대형주가 상당히 지금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여기에는 조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오늘도 좀 지켜내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이제 조금 그런다면 이제 어떤 종목을 좀 매수를 해봐야 될까? 좀 중소형주 단이 아무래도 유리한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좀 네. 아랫단으로 내려가 보면 현대위아가 어저께 좀 탄력을 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예. SL이 수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다른 자동차 섹터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선두로 치고 나가기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뭐 수급으로 살펴봐도 외국인 기관이 함께 매수하고 있는 동반 매수가 좀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점.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치고 간 종목. 그다음에 눈치를 보고 있는 종목이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인데 한번 시세를 내출했다가 지금 그 자리를 꾸준히 지켜내고 있죠. 그래서 기아차 현대차 여기서 지켜내고 좀 올라가 준다면 이제 여기를 돌파하는 탄력 캔들이 좀 떠보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세 번째는 이제 사료 관련주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던 종목인데 네. 뭐 한일 사료는 좀 탄력을 받으면서 어저께 좀 움직이는 모습이 지난 시간에 나타났고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사료 이야기 잘 못했어요. 네, 그냥 뭐 너무 많이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곡물 가격 올라가고 지금의 시장의 화두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인프라, 인플레. 그럼 인플레라고 한다면 이제 식량과 관련된 이쪽이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차트가 좋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팜스코랑 이제 선진이라는 두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매수 조건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이 지수와 상관없이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이 박스권을 만드는 이 자리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양봉도 의미가 있어 보이고 선진도 같은
같은 좀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보여지고 있다. 여기 한일사료 이지와이어도 사료 관련 좋아해서 함께 좀 관심을 갖고 조금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한번 정리해봤고요. 코스닥 시장도 어제 코스피 못지않게 많이 빠지면서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망감이 좀 컸습니다. 중소형주는 그래도 버텨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실망스러운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수급 상황 좀부터 보겠습니다. 네. 아, 코스닥 차트가 조금 무섭습니다. 네. 조금 걱정이 많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공매도 시장까지 열렸을 때 투자자들 심리에서는 더욱더 이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 중에서도 뭐 외국인 기관들이 각자의 포인트를 갖고 매수한 종목들이 있으니 한번 짚어보면 외국인이 솔브레인, 아프리카 TV, 유진테크 그다음에 아주 아이비 투자. 아주 아이비는 이제 어저께 그 두나무와 관련돼서 우선주로 보통주로 전환해놓은 과정에서 이 관련 테마가 일제히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그동안 좀 쉼을 주었었던 창투사들이 일제히 좀 반등을 줬었는데 그중에 외국인의 아주아이비 투자를 좀 매수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이 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면 컴투스, YG 엔터테인먼트, 골프존, 노바렉스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둘이 함께 사는 종목에서는 이제 휴젤, 오스코텍, 인크로스, VT, GMP, 그다음에 BMT라는 종목이 있는데 지금 종목들이 보면 조금 뭐 어떠한 섹터로 집중된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여기저기 우후죽순 좀 이렇게 널려져 있거든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특정적으로 어떤 섹터가 좀 코스닥에서 너무 특별히 좋다 좀 이렇게 뭐 말씀드리기보다는 뭐 휴젤은 최근에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오늘 개인적으로는 좀 바이오가 좀 치고 갈 수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계속 흘러내렸던 바이오 종목보다는 바닥에서 좀 바닥을 지켜내고 고개를 들려고 시도하는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은 좀 접근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네, 바이오주 좀 반등을 진짜 해줬으면 좋겠는 네. 구간이기도 합니다. 섹터별 전략도 좀 함께 짜보도록 할게요. 의식주 쪽을 좀 보자라는 네. 의견이신 거죠. 시장의 모든 관심이 지금 특히 뭐 저의 매매도 그렇고 의식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는 거죠. 이제 여기에 화장까지 좀 네. 보태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미기. 뭐, 이 오늘 지수의 하락이 인플레 우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종목들이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 최대 수혜가 이제 결국 결과론적으로 주식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거기서 금리가 올라간다면 이제 어쨌든 소비와 관련된 주식들은 더욱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지수의 급락으로 인해서 조정 시 매수를 해보자. 이 안에서 지금 아모레퍼시픽은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네. 지금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차트도 그 수급에 맞춰 마이웨이를 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조금 시총이 작을수록 유리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드릴 때 VTGMP가 제가 수급적으로 차트로 말씀드릴 때 지금 세 번째 나오는 날이에요. 거의 계속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이 거래 터진 양봉이 수급이 지금 계속 받쳐내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머지않아 돌파 캔들이 뜰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준비로 좀 사모아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입는 쪽에서는 화장품에서는 VTGMP 관심을 갖고 있고 입는 쪽에서는 이제 한세실업이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더 네이처 홀딩스라는 종목도 요것과 비슷한 같은 차트를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먹는 거 지금 최근에 굉장히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좀 해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BGF 리테일이 어저께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이번 분기 실적이 좋던가 아니면 다음 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네. 뭐 이런 관심 속에서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좋거나 더 좋아지거나 이런 리포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그린푸드가 지금 탄력이 무거웠던 종목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상당히 좀 의미를 갖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최근에 제가 종목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있게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수급장에서는 좀 섹터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종목을 확산시켜서 나의 타이밍에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지 종목을 사랑할 시장은 지금 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시야를 넓혔을 때 제 눈에 들어온 종목은 이제 현대 그린푸드라는 종목이다. 그다음에 지금 풀무원이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탄력을 막 받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조정을 준다면 요 단에서 좀 매수 조건을 갖고 관심을 가져보자.
하고 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현대그린푸드 네. 의식주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주면은 건설이에요? 그런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인가요? 뭐 건설 대형주도 좀 좋아하는데 지금 어저께 유가는 올랐거든요. 뭐 다른 거 다 빠졌는데 유가는 어저께 올랐습니다. 그러면 네. 결과적으로 중동 국가들이 플랜트 투자를 할 수 있는 유가 밸런스를 지금 넘어서 가고 있거든요. 네. BP 그래서 건설은 그쪽에서 포인트를 맞추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정책을 지금 내버리고 있어요. 저는 이게 공약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경부선 지하라든가 해저터널이 다음 대선 주자들이 공약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네. 정책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소형 건설주단들은 중소형 철강주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쪽에 대해서 한번 테마가 붙어버리면 굉장히 강한 시그널이 굉장히 강한 시세를 분출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갑자기 북한 이슈가 나왔어요. 저는 대북주를 조금 담아두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한미정상회담 때문이었거든요. 바이든 정책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트럼프로 강대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어느 정도 그리고 해법을 찾아내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대화를 할 수 있는 키를 갖고 지금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대북주로 엮일 가능성도 네. 좀 플러스 알파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여기서 좀 종목을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워낙 테마성이 짙기 때문에 그런데 중소형 철강주라든가 중소형 건설주들은 조금 뭐 관심을 갖고 지금 네.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뭐 다 알고 있듯이 지금의 대장은 특수건설이 굉장히 강한 자리에 있고 동아지질이 그날에 이제 경부선 지하에 있었을 때 강한 반등을 좀 그 강한 시세를 분출했었기 때문에 좀 이쪽 섹터는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네, 중소형 건설 섹터 가지고 있는 모멘텀까지 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함종년 차장님 여기서 시간 관계상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